요 딱 자리에 들어왔을 때 터치를 한 번 더 기가 막히게 가져가고요. 카일 워커가 여기 쫙 각을 좁히면서 이 패스를 존슨에게 주기가 굉장히 어렵게끔 잘 막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과감하게 터치를 한 번 더 하면서 그냥 이걸 냅다 바포스트를 보고 슈팅을 가져갑니다. XG값 0.15인 상태에서 득점을 가져가는 캡틴 손. 자, 여러분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이 맨시티전에서 보여줬던 활약상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너킥이 일어났고요.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여기서 굉장히 세컨볼을 잘 지켜내고 필포든이 타이트하게 붙는데 이거를 히히와 라펠루피넨을 통해서 브라이언 힐이 굉장히 좋은 트랩박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셉세비를 보고 패스를 넣어주고요.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손흥민이랑 존슨이 뛰고 있는데 여기서 셉세비가 웬일인지 이 패스를 바로 넣습니다. 최근에 이 셉세비가 점점 이런 패스 타이밍이 좋아지고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이거를 볼 수 있었고, 현재 패스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게 이제 바운드가 이렇게 되면서 공이 여기로 이제 가는데 도쿠가 원래 수비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뛰다가 도쿠가 살짝 방향성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도쿠가 이거를 몸으로 먼저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비수가 아닌 선수가 수비가담을 할 때 일어나는 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카운터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실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머리를 들이밀고 도쿠는 몸싸움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운드가 이상하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머리로 이걸 기가 막히게 밀고 들어갔고 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거 국뽕이죠 여러분. 도쿠를 달고 뛰는 손흥민이란.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막 필포덴이 아니라 베르난도 실바가 아니라 도쿠 달고 뛰는 손흥민. 와, 손흥민 선수가 도쿠를 달고 뛴 다음에 요 딱 자리에 들어왔을 때 터치를 한 번 더 기가 막히게 가져가고요. 사실상 여기서 카일 워커의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카일 워커가 여기 쫙 각을 좁히면서 이 패스를 존슨에게 주기가 굉장히 어렵게끔 잘 막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과감하게 터치를 한 번 더 하면서 그냥 이걸 냅다 바포스트를 보고 슈팅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기가 막힌 득점이 일어났던 장면이고요. 좌절하고 있는 에드레송을 볼 수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쫙 뛰어가면서 XG값 0.15인 상태에서 득점을 가져가는 캡틴 손. 진짜 이 장면이 국뽕이었어요. 아, 전 이 장면 보고 제가 전기의자에 앉은 것처럼 좋아했었는데 너무 멋있던 장면이고, 요 장면에서 이제 심층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드로 포로 역시나 빨리가 있죠. 그리고 페드로 포로가 손을 올리면서 선수들한테 얘들아 일로 모여 이렇게 이제 손짓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결국엔 애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다 같이 기뻐하고 한 명씩 손흥민이랑 껴안았으니까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데 지금 페드로 포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스타킹 정리를 해요. 이 자리를 안 떠납니다. 왜 안 떠나겠어요? 손흥민 선수랑 뭐 존슨이랑 로세스토랑 로얄이랑 애들이 다 와가지고 손흥민 선수랑 다 인사하고 막 잘했다 흥민이 형 역시 우리 주장이다 막 이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에 흥민이 형이랑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마지막에 포로는 결국 손흥민 선수랑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이거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쿠가 진짜 죽어라 뛰어오고 있고 이거를 도쿠는 몸싸움을 선택하고 손흥민은 머리를 들이미는 장면. 간절한 사람이 이런 50대 50은 이기는 거다. 손흥민 선수가 더 간절했다. 이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경험. 네, 확실히 경험적인 부분이 보여줬던 장면이고요. 이 장면에서도 이제 공을 뺏어 했던 토트넘이고 패스가 손흥민 선수한테 연결이 되고 페드로 포로가 언드래핑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소유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죠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어제 손흥민 선수가 진짜 그리즈만 같았어요. 볼이 딱 연결이 됐고 포로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거를 슥 넣어주면서 포로에게 또다시 슈팅 찬스를 주었고 포로가 여기서 슈팅을 하는데 이제 정말 약한 슈팅이 나왔으면서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손흥민이 득점을 안 하면 이런 득점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죠. 이 장면에서도 패스가 이어지고 셉세비가 뛰어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가 요 딱 폴스나인처럼 요 자리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번 시즌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여러분들 이 스트라이커의 돌려치기 있잖아요. 와, 미쳤어. 나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아,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 다른 경기에서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첼시 경기에서도 몇 번 나오고 다른 경기에서도 몇 번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게 포스텍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사실상 이 패스는 해리케인이나 하던 거잖아. 해리케인이 안 그리워지는 순간이야 진짜. 이 돌려치기를 보면서 해리케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해리케인이 하는 거를 그대로 해주면서 달리기까지 빠르고 결정력까지 더 좋은 손흥민이다. 그리고 나서 돌려쳐진 장면에서 패스가
브라이언 힐에게 이어졌지만 브라이언 힐은 전방 압박에 이렇게 막 하느라 힘을 다 뺐기 때문에 카일 워커의 경쟁에서 이제 그냥 처참하게 발리는 장면이었죠. 여기서도 세트피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올라간 장면에서 황로얄이 공을 땁니다. 그러면서 카운터택 장면이 일어났고 셉셉이가 치고 나가고 뒤에서부터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데 이런 장면에서 셉셉이가 또다시 정말 좋은 타이밍에 패스를 넣어줬고 손흥민 선수가 치고 들어간 장면이 나왔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붙는데 여기서 미친 드래그백 손흥민의 미친 드래그백이 나오면서 뛰어들어오는 존슨에게 패스를 줬고 존슨이 이제 여기서 어처구니없는 슈팅을 때렸던 장면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면에서 존슨이 슈팅을 하기보다는 사실상 로셀소한테 연결을 해주고 셉셉이가 벌리면서 로셀소가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로셀소에게 주고 본인이 이선 침투를 가져가서 이걸 로셀소한테 받았으면 더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요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도기가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에서 손흥민의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요.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시간을 끌어주면서 볼 소유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도기라든가 이제 존슨이 뛰어들어오는 타이밍을 기다려주면서 이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톡 놔줬는데 이게 이제 아쉽게도 허트가 당하면서 기회 창출이 되진 않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이라든가 공격형 미드필더라든가 공격수라든가 이 자리와 상관없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진짜 이번 시즌 손흥민의 경기력은 진짜 미쳤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장면에서 홀란드가 딱 공을 받으러 나오는데 벤데비스가 기가 막힌 다이빙 헤딩을 하면서 이 공을 땄고요. 로셀소에게 이게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힌 게 패스를 주고 나서 뛰어들어가요.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패스를 주고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뛰었을 거예요. 아 진짜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뛰어들어갔을 텐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진짜 최고의 공격수들만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 줍니다. 패스를 주고 미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로드리를 데리고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로셀소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이 나왔고 여기서 로셀소의 기가 막힌 ZD가 나오면서 포스테콜루 감독에게 로셀소가 날 왜 안 쓰냐 나서라 하면서 내가 바로 로셀소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띄워주면서 홍해를 갈라줬다 그리즈만을 보는 것 같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스킵이 미친 탈압박을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거를 아웃사이드 패스로 슥 넣어줬고 여기서 존슨이 카일 워커랑 1대1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속도가 붙은 존슨은 좀 무섭죠. 근데 셉셉이가 여기서 참 좋았던 게 존슨이 딱 치고 나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셉셉이가 원래 이 뒤쪽으로 많이 오는데 이날 셉셉이가 뭔가 포스텍 아래서 진짜 축구가 늘고 있는 게 이거를 아케 앞으로 자르면서 여기서 이 헤딩을 가져가는 걸 보고 진짜 포스텍 아래서 많은 선수들이 축구가 늘고 있구나 이거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셉셉이의 무릎팍 댄스 춤이 나오죠. 무릎팍 무릎팍박 무릎팍 무릎팍박 무릎팍 도사가 나왔어 이히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셉셉이. 쿨루셉스키는 이 팀의 보물입니다. 혈광왕 셉셉이는 진짜 이 팀의 보물이다. 이 친구 없으면 토트넘은 힘들다. 다른 친구는 다 부상을 당해도 이 친구만큼 부상을 당하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하다. 셉셉이가 굉장히 통쾌한 또 골을 넣었다. 그리고 요 장면에서도 여러분들 스탑페이지 타임이에요. 벌써 90분이 지났고 손흥민 선수는 미친 듯이 전방 압박을 쳤는데 여기서 헤딩 경합을 하고 이 공이 떨어졌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거 치고 나가는데 뒤에서 쌩쌩한 리코 루이스가 따라가는데 못 잡아요. 진짜 체력적인 부분에서 미쳤고 이번 시즌 보면서 그냥 한 가지 느끼는 게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을 그냥 한국에 온 김에 맹장수술하면서 햄스트링을 떼어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햄스트링이 안 아프게 계속될 수 있는 건지 30 넘은 선수가 90분 동안 압박치고 역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 진짜 손흥민이 진짜 대단했다. 그리고 나서 셉셉이에게 패스를 연결해줬고 셉셉이가 크로스를 올리면서 이 볼이 존슨에게 떨어지는데 이걸 존슨이 논스톱으로 딱 손흥민에게 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손흥민이 바로 그냥 왼발로 ZD 때리면은 4대3이 될 뻔도 했었는데 아쉽게도 존슨이 패스를 잘못하면서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머리 뒤통수 두 개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아 내가 패스 잘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90분 내내 지치지 않고 뛰는 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 전반전에 이제 요런 세트피스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득점을 했는데 실점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득점을 했는데 이 장면에서는 아케가 뛰어들어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발을 딱 뻗으면서 정말 중요한 클리어링까지 했다. 그래서 어제는 그냥 손흥민의 날이었고 이번 시즌 손흥민이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그냥 볼 수 있었던 경기이지 않았나. 아 진짜
대단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저는 전성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뭐 에이징 커브가 왔다 뭐가 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도 했었지만 저는 손흥민이 지금 전성기인 것 같아요. 득점왕 시즌이 전성기가 아니라 저는 지금 손흥민 전성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에이징 커브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다. 스트라이커들이 원래 만 나이 31부터 34살 사이에 전성기가 온다. 공격수들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딱 그 나이대거든요. 지금 좋은 감독을 만나면서 좋은 축구하는 아래에서 뛰다 보니까 손흥민이 공 내려와서 돌려치는 것도 그렇고 공 지켜주는 것도 그렇고 수싸움 거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더 좋아졌고 더 나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손흥민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도구 둘 중 한 명 쓸 수 있다. 손흥민 vs 홀란드. 솔직하게 작년 시즌까지는 홀란드였거든요. 공격수에 써야 된다면 손흥민이냐 홀란드냐 하면 솔직히 작년 시즌까지는 홀란드였는데 전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문도구도 국뽕이네. 국뽕 뺀다니까? 아이 그리고 씨 국뽕 좀 하면 어때? 아니 덕배 패스 받는 할란드만 생각하지 말고 덕배 패스 받는 손흥민을 생각해봐. 아니 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덕배 패스 받는 할란드만 생각하지 말자 이거야. 덕배 패스 받는 손흥민을 생각해보자고. 카일 워커가 주는 패스 받는 손흥민, 베르나도 실바가 주는 패스 받는 손흥민 남다를 수 있어. 물론 홀란드만큼 헤딩골은 못 넣겠죠. 헤딩골 자체는 홀란드가 더 많이 넣겠죠. 근데 손흥민도 득점 엄청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흥민이 맨시티 가면 30골 넣어요. 35골 넣어요. 못 넣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반대로 할란드가 할 수 없는 중거리 슛을 장착하고 있잖아요 손흥민은. 그리고 결국에는 데브라이너가 찔러주는 패스, 베르나도 실바가 찔러주는 패스는 헤딩이 아니라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낮은 볼 패스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흥민입니다. 이번 시즌만 봤을 때는 전성기가 온 손흥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렇다고 이번 시즌 득점왕을 할 것 같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 토트넘이 있으니까요. 아쉽죠? 그냥 이적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쯤 되면 과르디올라가 손흥민을 살 때가 된 것 같아. 왜냐면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손흥민을 이렇게 기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잖아. 그래서 나는 과르디올라가 한 2년 정도 3년 정도 한번 손흥민을 써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진짜 클롭이 여러분들 누네즈 빼고 손톱 넣고 살라로 플레이메이킹 하면 이거는 진짜 역대급 리버풀이 완성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롭이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